크리스천의 영원한 숙제,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안되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요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 금연은 물론 금주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기독교인은 술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논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크리스천들이 건강을 챙기려는 자기 개발을 하려는 세상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보통의 교인들은 성경에 술 마시는 것이 죄라는 구절이 없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가톨릭 신부님들도 마신다. 루토교의 목사님도 마시고 아는 장로님, 집사님도 마신다. 한국교회는 술에 너무 보수적이다 등의 온갖 핑계거리를 찾아 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강력 범죄 및 가정 폭력과 강간 등 음주와의 상관관계는 어마무시합니다. 아니면 무리한 종교적 해석을 들이대기보다 그냥 술을 마시고 싶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정직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혹자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혹은 그들이 교회에 갖는 불편한 거부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술자리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유럽에서 교회를 담임하신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술을 판매하고 바를 운행했던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당연히 그 교회는 얼마 못가 망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찬이라면 누가 그런 교회를 다니겠는가? 또 진정한 술꾼이라면 누가 교회 오르간 소리를 듣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멸류관을 보면서 술을 마시고 싶겠는가? 발상부터 인본주의적입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니스트 엘러나 프랜시스는 최근 성경은 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기독교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라는 칼럼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드라이 제뉴어리. 간을 말리는 1월. 일월. 서양에는 1월이 되면 드라이 제뉴어리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드라이 제뉴어리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국의 음주 예방 자선단체인 알코올 컨선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새해 시작인 1월 한 달간 술을 끊는 금주운동입니다. 매년 영국에서만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할 정도로 1월을 대표하는 문화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프랜시스는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겠다고 나서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연구보고서들은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에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드라이 제뉴얼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약 79%의 참가자가 비용 절감을 경험했으며 62%는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절반에 가까운 49%는 체중 감소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계산기에 따르면 일례로 주마다 맥주 7잔을 마실 경우 매달 4,620 칼로리가 과잉이 섭취되며 96.6파운드의 돈이 든다. 드라이 제뉴리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일부 검증됐다. 런던 왕립 자선병원 연구팀은 건강한 남녀 102명을 대상으로 4주간 금주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간기능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물론이고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락했으며, 당뇨와 암 발생 가능성이 낮아졌고 숙면과 집중력 개선 효과도 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가라면서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어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지 않다며 전도서 9장 7절과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11절 성경 9절을 인용하여 말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프랜시스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술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며 성경 구절을 인용해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술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두 번째, 술취한 자는 가난하여진다. 잠원 23장 21절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세 번째 술취한 자와 사귀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청재라 일컫는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번째,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프랜시스는 사순절 기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금주를 결심하고 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광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기간이며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마실 것이냐? 끊을 것이냐는 개인적인 결정이지만 술 취함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한다면서 다음날 아침 교회에 가야 하는데 전날 밤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 수준이 되고 또 친구에게 자신도 모르게 술 조정의 행패까지 부렸다면 사과해야 하는 것은 망신스러운 일이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술이 우리의 삶과 신체 그리고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술을 금지하는 이유.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의 음주를 금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술의 해악성. 성경에서 술의 해악성에 대해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득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가 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두 번째 사람을 실족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노아는 의인이오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을 면하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인이오 완전한 자였던 노아도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가난을 실족케 하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말씀해 보면 스의두 딸이 그 아버지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는 계사가 있는데 그때 두 딸은 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아버지와 딸이 관계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도 바로 술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증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전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몸을 술통이나 담배로 인한 굴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교사의 영향. 사실 가톨릭이나 서양의 개신교는 음질을 금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들 중에서도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서양의 기독교와는 달리 한국 개신교가 금주를 그 신앙생활의 철칙으로 삼은 데는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선교사들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몸에 술이 들어가면 악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면 전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도 많았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경건한 신앙생활과 전도를 위해 금주를 신앙생활의 철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에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금주를 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형 성교사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교회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마시지 않게 된 기독교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술을 끊기 위해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한국교회가 술을 금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TV였습니다.